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오늘 준비한 게 사토시는 누구인가? 먼저 이게 유튜브 영상을 틀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리면 안 되는데. 자, 이분이 이제 개빈 안드레슨. 개빈 안드레슨인데 이 아저씨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로 이 개발자를 선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쪽 레파지토리에 이렇게 GitHub가 아니라 소스포지 상태. 소스포지에 있었던 소스포지에 이제 비트코인 소스가 있었는데 일종의 레퍼런스 구현이죠. 그래서 버전 0.1 소스가 있었고 이 소스 코드를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버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셋인스톤을 했지만 이거를 구현한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개발자들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설계된 거에 맞춰서 계속 이제 문제가 이슈가 생기면 그걸 팔로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팔로우 프로젝트를 이제 오픈소스이긴 하지만 이제 이 소스 포지를 기반으로 관리를 했었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이 사토시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그 개발자가 바로 개빈 안드레슨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 당시에는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의 Chief Scientist 였었죠. 그러면 내용을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자막을 켤게요. 자, 나는 크레이그가 사토시라고 확실하게 믿는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만났다. 그 다음에 그는 내가 같이 일하던 그 사람과 정확하게 맞는다. 2010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암호학적인 증명도 제공했다. 자,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을 이용해서 블록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한테 증명을 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베리 퍼스트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비트코인 블록은 하드코딩된 제너시스 블록이 있어요. 제너시스 블록은 이제 소스 코드에 하드코딩 돼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어져서 블록 넘버 원. 요게 최초로 채굴된 블록이죠. 근데 이 녀석을 채굴한 마이너가 있겠죠? 예. 네. 이 마이너의 키값을 사토시가 들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블록은 사토시 말고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죠. 뭐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빈 안드레슨한테 증명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명하는 게100% 증명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이제 체리픽을 해서 이거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빈 안드레슨이 100%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프루프 세션에서 맞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러니까 그렇게 암호학적으로 한다는 게 100%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 개인적인 세션에서 뭔가 속임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자, 나에게는 beyond the reasonable doubt.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나에게는 확실하게 증명했다. 그래서 이 개빈 안드레슨은 그 사람들이 야, 키 서명하면 되잖아. 계속 사토시한테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한테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맞으면 서명하면 되는 문제인데라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개빈 안드레슨 그 사토시 나카모토를 직접 얼굴을 못 봤지만 직접 이메일이라든가 소스포지나 이렇게 해서 직접 긴밀하게 일을 했던 그 개빈은 그 암호학적 증명은 뒷전이에요. 사실 그거는 오히려 뒷전이고 내가 기억하는 그 사토시가 맞느냐 그 사람의 특징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냥 한 방에 아, 이 사람이 맞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개빈보다 사토시를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that make him similar to the man you interact with? 자, 어떤 점이 비슷했나요? 사토시랑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용이해가지고 어떤 로직이 막 탁탁탁 뛰어오는 막 점핑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되게 빠르고 그다음에 다루기 힘들고 그래서 모든 면면과 내가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hy do you think he has revealed this identity now?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이덴티티 이제 신분을 공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보가 유출이 됐고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폭로가 됐죠. 닥스라고 그러죠, 닥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명 속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는데 사토시는 이제 점차 이 그물망이 좁혀오다가 언론에서 그 와이어드 앤 기즈모도랑 뭐 GQ랑 이런 애들이 BBC 이런 데 달려들었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폭로가 됐고. Tagged as a 자, 그래서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로 딱 찍히거나 아니면 사기꾼으로 찍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에서 뭔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BBC 인터뷰에서 본인이 했던 말은 내 주변의 스태프나 가족들이 너무 괴로워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개비빈이 보는 관점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사토시 입장에서 사토시 형님에게는 대안이 없었으나 원컨대 본인은 이제 계속 익명으로 영원히 남길 원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Why do you think there are so many skeptics? 그래서 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오스트리아 ATO, 오스트레일리아 텍스 오피스가 이제 인베이드 이렇게 쳐들어갔죠. 그래서 뭔가 이 사토시 나카모토 이렇게 크레이그 라이엇을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세금 탈루 뭔가 이제 좀 나쁜 이미지로 미리 이제 그 스케치를 해놓은 상태로 그 프레임 내에서 딱 급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미 그때는 한 달쯤 전인가 이미 이제 영국으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이었죠. 그래서 일종의 뭐 빈집털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저분한 상황 속에서 인포메이션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본인 역시도 굉장히 초반에는 의심을 했었다. 그리고 나는 런던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다라고 해요, 자기가. 근데 만나서 잠깐 시간을 같이 지내고 나니까 바로 나는 그 사람이 사토시라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 자,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하니까 자, 이제 뭐 알게 되겠죠. 뭐 약간 좀 혼돈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겠지만 좀더 이제 그 증거들이 나오고 하면 알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런 개빈 안드레센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제 그 유명한 컨퍼런스가 또 있죠. 그 비탈리 푸테린이랑 개빈 안드레센이랑 같이 있던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건 좀 째끼고 그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어크로스 더 로빈이라는 이제 구독자가 한 4만 명쯤 되는 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이것저것 다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뭐, 이 토큰, 저 토큰, 막, 울트라 게임, 뭐, 갈라 게임, 뭐 하면서, 크레이지 시브, 뭐, 이제 이런 거, 이더리움 2.0. 그 잡다하게 관심이 많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제, 비트코인 SV라든가,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 이제, 전형적인 어떤 기존에 잘못 알려져 있는 어떤 그런 블록체인의 기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영상을 하나를 올렸어요. 자, 이 요상한 천재가 사토시이지 않느냐? 요상한 천재가 사토시이지 않느냐? 즉, 크레이그 S. 라이시 사토시일지 모른다라고 이제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내용을 굉장히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아저씨도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악마 모양 보였죠. 자기가 이제 데빌즈 애드버킷, 그러니까 내가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이 때문에 총대를 낸다. 총대를 내고 진실을 전해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 자, 첫 번째 이유는 어디였지?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어떤 능력, 역량. 역량. 자, 지난번에 한번 소개 드렸죠? 이 자격증,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자격증, 그 다음에 학술 그두 개의 박사학위, 그 다음에 20여 개의 마스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이유는 사실상 이분이 오티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처럼 자폐증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폐증 천재입니다. 자폐증 천재인데 이제 우영우처럼 성격이 되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스타일은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공격을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트리거링이 잘 되는. 그래서 이제 적을 잘 만들죠. 이렇게 팩트 폭격도 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도 많이 받고 약점도 많이 잡히고 하는데 어쨌든 잘 까먹진 않고 되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일생일대 막 소송을 하면서도 아침에 법정에 와가지고 그 오늘 진행될 법뭐 이렇게 소송권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계속 보다가 논문 하나 쓰고. 그 자리에서 뭐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엔체인 쪽에 몇천 개 되는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 퀄리피케이션과 능력.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예전에 이력에 보면은 이제 온라인 카지노 쪽에서 일을 했었던 이력이 있죠. 그러니까 호주는 그 온라인 카지노가 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링크 공유해 드릴까요? 네. 링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카지노가 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온라인 카지노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카지노 운영사가 센트럴라이즈잖아요. 센트럴라이즈되는 그 운영사가 이제 플레이어 두 명상에서 하우스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쪽 플레이어가 이 하우스랑 뭔가 뭐죠? 그걸 하는 거죠. 짜고. 이쪽을 이제 사기를 칠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공정한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0.1 코드에 보면 이제 첨부된 게임이 하나 있는 게그 온라인 포크 게임이죠. P2P 포크 게임. 네, 공모 짬짬이. 예.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력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해당되는 그 오스트리아 시큐리티 익스체인지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BDO에서 이제 이런 자 우리가 원장이라고 하죠, 원장. 그러니까 이런 BDO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그 회계감사 법인 같은 이런 데서도 일을 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한 모든 요소 기술들 복잡한 그 일종의 통섭이 필요하죠. 이 사회적인 뭐 굉장히 넓고 깊게 알아야 되는데 그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의 이력을 보면 그게 다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투는 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크레이그 라이트 자막이 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이제 엔체인이라든가 엔체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비트코인 제너시스 블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오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그거 뭐 그냥 누구나 하면 된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진짜 사토시가 있다라면 야, 너 뭐냐고 나오진 않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도리안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제 일본인 수학자인데 정말 이름이 나카모토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토시로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이랑 막 이런 데 하도 시달리니까 사토시가 나서서 정리를 해줬죠. 사토시가 도리안 나카모토는 내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죠. LK님, 얼마 전에 넷플 카지노라는 드라마 잠깐 봤는데 카지노 칩이 뭔가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 형태를 바꾼 거죠. 그 다음에 AK님, 세계 최초의 온라인 카지노인 라세터즈 온라인, 노던 테리토리의 앨리스 스프링스의 소재. 이 온라인을 위한 아키텍처를 설계했으며 1999년에 온라인에 진출했다. BDO, 빌더 디스커스 오더의 약어인데 이 BDO라는 이름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회계, 세무 컨설팅 및 비즈니스 전문 자문회사의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회계 네트워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BDO의 재직 시절에 비트코인에 대한 스케치를 이제 그때 했던 손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했던 내용도 이번 법정에서 공개가 됐었죠. 자, 계속 이제 이 아저씨의 얘기 들어봅시다. 그래서 자, 예, 비트코인 제너시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는 거고요. 자, 오리지널 비트코인 화이트페이퍼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Largest Library Blockchain Patent. 예, 그리고 가장 블록체인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 찰스, 갑자기 이 아저씨 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찰스 X, 라이언 X 찰스, 예, 라이언 X 찰스랑 비트코인 클래스를 이제 이렇게 막한 편에 50분, 1시간 반짜리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세하게 비트코인 설계에 대한 아주 구석구석의 내용을 거의 한 50시간에 거쳐서 설명을 했죠. 아무도 여태까지 그런 걸 못했는데 이런 걸 했다라는 거고요. 자, 화이트페이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여기 더블 해시도 나오죠? 비트코인이 왜 더블 해시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피처는 아무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이그잼플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하고요. 자, 그다음에 튜링 컴플릿. 아, 요거 진짜 튜링 컴플릿 이슈는 이게 레전드입니다, 이거는. 자, 이제 요 2015년도에 제가 오늘 그 트위터에도 올리긴 했는데 어디 보자. 요 내용입니다. 요게 지금 어디까지 봤죠? 아, 이게 아닌데. 예. 네, 3분 29초까지 봤죠? 잠깐 여기로 한번 갔다 올게요. 어디 갔지? 아, 제가 이 죄송합니다. 거북이. 네, 여기서 보던 게 아니었구나. 네, 여기. 자, 요겁니다. 이제 컨퍼런스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사실 여기 이제 컨퍼런스에 처음 나타났으니까 당신 누군지 소개해주세요 했더니 되게 뭐랄까. 평범하지 않게 소개를 해요. 굉장히 이렇게 막 애둘러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자가 중간에 끊고 아너 누구냐고 도대체 너 뭐야 과학자야 뭐뭐 뭐 저기 사업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뭐뭐 뭐 교수야 뭐 도대체 뭐냐고 개발자야 이렇게 이제 딱 잘라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크레이그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 everything a bit of everything 이러니까 다 조금씩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맞죠. 뭐 학위가 숨을 몇개 내고 이것저것 다 하니까. 아, 그럼 뭐 마이닝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옛날에 했었어.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나 대놓고 사토시야라는 말만 안 했지. 그냥 나 사토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들리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요 시점에 이더리움이 먼저 화두가 되고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니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스크립트의 한계라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보다 못해서 사토시 형님이 그거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제
퍼블릭의 얼굴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스크립트 딱한 줄만 봤을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게 조인 컴플리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아우터 루프로 돌려가지고 결국은 이 루프를 컨트롤하는 프로세스가 바깥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보면 결국 튜링 컴플리트하다, 뭐든지 다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에서 하고자 했던 거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원래 비트코인에서 다 가능하다, 딴 데서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다? 2015년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뭐 19년도에 이제 BSV, 이른바 BSV 포크 하면서, 이때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뭐 사토시인 척하면서 사토시인 척하면서 이제 뭔가 갑자기 뭐 되지도 않는 말, 원래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이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어, 막 이제 이런 얘기, 뭐 그러니까 그 당시 입장에서는 상식이 좀 어긋나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데, 그런 얘기들을 갑자기 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했었어요. 2015년도에도 했었고, 2013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비트코인 도코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is the future of everyth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꼭 그것도 한번 이 플레이리스트 해서 소개를 나중에 한번 드려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튜링 컴플리트 하다라고 하니까 닉 자부가 하는 얘기가 어버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는 논리정연하게 비트코인이 왜 튜링 컴플리트한지를 굉장히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닉 자부는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야, 그 말이 맞으면은 야 아저씨 그걸로 논문 하나 써도 될 거예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튜링 컴플리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이딴 식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준 차이가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납니다. 수준 차이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해준다. 그래서 예, 여기서 닉 자부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닉 자부가 이제 약간 이렇게 좀막 뭐, 이게 정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약간 표정이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니라 쟤 뭐지? 막 이런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최소한 부끄러운 표정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부끄럽지도 않고 아예 무슨 말하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아예 못 알아듣고 크레이그 박사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상황인 거죠. 그러고서 이제 합리적인 것이 저기 그 대꾸는 한마디도 못하고, 야, 니말 맞으면 그거 가지고 논문 한번 써봐. 그런데 정말로 논문 썼죠. 크레이그 형님이, 그 사토시 형님이. 그래서 실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예, good topic for you to write a paper. 자, 그래서 크레이그는 정말 진지해서, 예, 정말로 논문을 써버렸죠. 네, 이렇게 정말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버렸어요, 논문으로. 지금은 비트코인이 튜링 컴플리트 하다는 거 그냥 이제 상식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이 사람은 이제 크레이그 박사가 이제 진짜로 믿는 이유는 뭐냐? 세 번째, 정말로 암호학적 증명을 제공했다. 사람들은 야, 네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으면 뭐 코인 옮기거나 서명하면 되지 않나 얘기하는데, 정말로 액츄얼리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코인 옮기거나 아니면 프라이빗 키를 증명하면 되잖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정말로 했다. 근데 다만 이제 개인 그 퍼블릭으로 안 하고 개인적으로 했을 뿐이다. 근데 누구한테 했느냐? 아무 지나가는 뭐 아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개빈 안드레슨한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의 개발자, 비트코인 최고 전문가. 그리고 암호학적으로는 속일지 수 있을지언정 이 사람 퍼스널한 부분은 속일 수 없는, 그쵸? 그 사람한테 증명을 했다는 건 뭐가 더 필요하냐 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리고 개빈이 이제 사토시가 크레이그 라이트 사토시가 맞다라고 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이지배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개발자에서 축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축출이 됐느냐? 아주 얘네들 진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추출을 했는데, 일단 개빈 안드레슨의 그 GitHub 소스포지, 옛날 GitHub에는, 아니 소스포지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스포지의 그 계정이 해킹이 됐다 라고 하면서 계정을 정지시켜버려요. 개빈 안드레슨의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팔다리를 잘라. 그러면서 이제 이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비트코인 그 코어 개발자의 리드 개발자였는데 거기서부터 축출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소셜 어택을 막 가해서 사람을 막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바보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 세간 사람들이 이제 막 무시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외톨이를 만들고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 이 사람은 아나 사토시라고 이제 얘기한 거 정말 후회한다라는 블로그까지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러니까 올해 그 영국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라고 믿는다.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0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2022년에도 여전히 사토시라고 믿고 그걸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프로포 세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아, 요 내용 또 재밌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를 알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것 중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애플이나 리눅스, 뭐 유닉스 이런 걸안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 이번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 특유의 발음.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요. 유가 붙는 거죠, 이렇게. 캐나다에서도 영어는 이렇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런, 아니면 또 H를 H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말투라든가 이 사토시의 말투. 사토시의 말투에서 얻어지는 어떤 스펠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 씨 원래 이제 호주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말투 같은 것들이. 온라인 카지노 개발했던 얘기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도 해주겠죠. 예전엔 도리안 나카모토가 이제 사토시로 지명받았을 때 사토시가 나타나서 저 사람 아니야 라고 이제 진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크레이그 라이시 사토시라고 나타났는데 사토시가 진짜 사토시가 나타나서 이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을 안 한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비디오에서 보면은 여기 화이트 페이퍼도 있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어딨지? 아, 자막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P2P 캐시. 자, 이런 그 비트코인 아이디어에 대한 여기 있네요. P2P e캐시, peer-to-peer electronic 캐시 이런 얘기가 나오죠. set time 이게 뭐지? 모르겠네요. timestamp 맞나? 아무튼 요렇게. 이런 이제 예전에 아이디어 회의를 할때 했던 이제 내용까지 공유를 해주면서 야, 이 사람이 진짜면 되게 큰거 아니야? 먼저 하는 거고 이 아저씨는 거의 이제 믿음의 경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채널에 공개 재생 목록에 몇 가지 이렇게 크레이그 라이트와 관련된 사토시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내용들 이제 좀 모아놨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선생님 자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가짜 비트코인 이제 BTC 얘기하는 거죠. 예, BTC랑 달리 BSV가 프로토콜 그 자체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과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BSV가 프로토콜로서 마지막 승자가 된다면 가격 상승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주제도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있으시다면 EP 몇을 봐야 할까요? 선생님 영상을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반복 시청하면서 반복까지 시청하시면서 열정적으로 봐주시는 분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항상 좋은 영상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예술가 회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레전드 칼 지금 오셨어요? 다 설명했는데 나중에 돌려보기 하세요. 예. 저기 뭐지? 양자 커피팅 관련된 거는 돌려보기 하시고요. 예. 간단하게 다시 간만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거고요.